확신하고. 6개국 11개 팀 4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부산 국제 서핑 대회 여자 오픈 경기에서 2위에 입상을 한 겁니다. 이미 학교에서도 소녀 서퍼로 유명한 나라.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은 친구들에겐 부러움의 대상입니다. 짧으면 짧고 길다 하면 긴 여름방학. 나라에겐 방학 동안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. 이제 여름방학이 오늘부터 실시된다. 자, 언제까지입니까? 봐봐. 언제까지야? 8월 18일 일요일까지. 네. 고생했다. 가거라. 자, 주번아. 뒷전으로 오시다. 고생입니다. 아, 잘했어. 우리 성정이 꼭 갈게. 왕딴 줄 알겠어. 잘했어. 성정이 갈게. 네. 나라의 방학 계획 중에는 남자친구인 지원이와 시간을 보내는 일도 포함되어 있는데요. 중2 때 같은 반 친구였던 두 아이는 지원이의 적극적인 애정 공세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고등학생이 된 지금까지도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데요. 이번 여름방학엔 의미도 있고 추억도 만들 수 있는 일을 함께 찾아보기로 했습니다. 뭐 있나 보자. 뭐 있나 보자. 성장천 있잖아. 우리 내 옛날 집 뒤에 있는 강. 거기서 쓰레기 줍는 것 같은데? 초장차. 하지만 막상 취미도 살리고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찾는 일이 쉽지 않은데요. 몇 시간 동안 머리를 맞댄 두 아이의 결론은 바로 바다에 있었습니다. 주정차가 더 쉬울 걸 근데. 나라 엄마의 추천으로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에 도전하기로 한 겁니다. 바다가 놀이터인 나라와는 달리 지원이에겐 쉽지 않은 선택인데요. 여자친구 어머니에게 점수를 따려면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. 하지만 지원이 수영 실력을 잘 아는 나라는 괜히 걱정이 앞섰는데요. 어떡해. 수영할 줄 아냐고. 있는 그대로 여기 해. 못하면 못한 대로 시킬 게 있고 잘하면 잘한 대로 시킬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여기 해. 엄마는 아이들이 도전을 두려워하기보단 즐기며 자라길 바랍니다. 이런 엄마의 모습이 익숙한 나라와 달리 남자친구인 지원이는 이곳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. 아, 그래요? 나이가 나의 자유가 없어졌다. 아, 그래요? 네. 아니, 이 친구는 보드는 타네요? 우리나라의 전체에서 1등. 아, 그래. 그럼 우리 보드 타면 되겠네요. 그러니까요. 수영 실력은 지금 얼마 정도? 어느 정도 하죠? 조금이 뭐 어느 정도? 뜨는 정도. 뜨는 정도. 뜨는 정도 하면은 내 한 몸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여기서 근무를 할 수가 없거든?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을 구조해낼 수 있는 그 정도 수영 능력이 돼야 되니까 그 수영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겠네. 그 남자라면 그 정도는 다 할 줄 알아야 돼. 네. 이번 기회에 지원이는 자신의 자존심을 걸고 수영을 배우기로 결심하는데요. 빠졌다고 무슨 영웅 되려고 같이 들어갔다가 같이 죽을 수가 있으니까 사람을 빠지면 무조건 최대한 멀리서 건져내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. 엎드려 봐봐 뒤에. 다리를 처음에 이렇게 벌려. 이렇게 이렇게 벌린 다음에 살짝. 이런 남자친구의 모습이 멋져 보이는 나라입니다. 하나 한 다음에 살살 폈다가 세게 모아야 돼. 이게 연결 동작이 돼야 돼. 그렇게 되면은 하나 킥, 둘 킥 이런 식으로 되겠지. 사실 바다 수영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. 파도가 계속 치고 있는 상황에서 생각처럼 몸이 나가질 않으니 영 남자친구 체면이 서질 않는데요.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수영을 배운 나라에겐 파도쯤은 걱정 없습니다. 그래도 남자친구 체면에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는 법. 지원이가 나라에게 도전장을 내미는데요.